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소변도 안 나오고. 문제가 생기죠. 올리브 아뇨 나이스. 아, 올리브 아뇨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임신 주수가 혹시 이제는 잘못 측정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 같이 보셔야 되고요. 언더라인으로는 뭐, 하이퍼텐션 있는 경우, 그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거 다, 지태 연령에 따른 신생아 체중 뭐, 10%타일수 이하다. 그래서 분류는 대칭형이냐, 비대칭형이냐, 뭐 해가지고 옛날에는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대칭형이냐, 뭐, 맨 처음에 이제 대칭형은 크기에 일어나가지고 쭉 모두가 다 머리 사이즈, 배 사이즈, 다리 사이즈가 다 감소되는 거예요. 하지만 비대칭형은 뭔가 아기가 잘 크다가 중간에 이벤트가 일어나고 원인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체트 원인이 주가 되겠죠. 아기 원인이. 이건 아기가 애초에 잘못된 거고. 그러면 뭐 혈압, 혈관 경색, 진행되는데, 기에 영향이 이런 뭐 머리는 괜찮지만 스페어링 임팩트로 머리는 계속 잘 크고 있지만 배나 이런 데가 갑자기 작아지는 비대칭형 어려운 게 아니에요.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애기의 문제냐 엄마의 문제냐 아니면 초기에 일어나냐 늦게 일어나냐. 그래서 이제 위험 인자 보면 뭐 엄청 많죠. 이거 다 외우면 가보죠. 이거 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한번 쓱 읽어봐요. 아 이러면 애기가 작겠지. 그렇지.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눈에 한번 그냥 쓱쓱쓱쓱 발라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에서 엄마가 언더라인으로 뭐를 가지고 있다. 이럴 때, 그냥, 이거는 그래서 한번 찍고 넘어가자. 그러면 무슨 애기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단. 그래서 처음에는 하이로펀드 우리가 옛날에 초음파가 없을 때는 이런 거를 쟀어요. 그래서 지금도 임신 18주에서 30주 조금 넘은 34주 정도까지는 펀더스랑 시피스, 퓨비스 사이에 이렇게 줄자를 이렇게 재요. 줄자를 재면 이 길이가 아기의 주수랑 얼추 비슷해요. 아기가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초음파 검사, 요즘은 이제 우리의 무기가 생겼다. 초음파. 초음파를 볼 때 복부 둘레, 아기 배 둘레가 이제 태아 크기의 측정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봤던 산모도 아기가 잘 자라고 있었다가 갑자기 그 가스트릭 그 뭐야 섀도우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AC가 갑자기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아기 이제는 제병원 슬퍼 보냈는데 뭔가 이제는 엄마 일 쉬고 나서는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그건 아기 낳고 나서 부초파 다시 한번 해보자 뭔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 나온 상태. 복부 둘레가 좀 중요하다. 복플러 초음파. 이건 이제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림 나올 거니까 우선 넘어가고. 치료는 우선은 애기의 종합적인 걸 다 봐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NST, BPP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통해가지고 얘를 평가해야 되고요. 플러스 혈류 검사. 양수량. NST 정상이면 38주까지는 기다려봅니다. 팔로우 계속 조금씩 해가면서. 38주 이후는 분만. 엄마 아빠가 뗐어요. 아, 나 40주까지 기다렸다가 아기 낳은 거예요. 그날이 좋은 날이네요. 안 돼요. 우선은 아기가 작다라는 거는 이 안의 환경이 뭔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기가 작다 그러면 엄마가 잘 못 먹고 이런 건 극단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뭔가 자궁 내 환경이 좋지 않다. 자, 참 심한 양수 과소증이나 아무튼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주수 기억해야 될 거 몇 주? 34주. 첫 번째 프리텀일 때, 프리텀 베이비를 우리가 분만을 할 때 제일 첫 번째 목표는 34주까지 끄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뭐 당연히 그때가 안 되면 어쩌 그때가 안 되는데도 아기가 너무 위험하면 꺼내야 돼요. 우선은 34주까지는 버텨본다. 이상이면 바로 분만. 폐성숙 됐으니까. 이제는 하트 패턴이 괜찮으면 지금 분만을 시도한다. 왜? 수축에도 아기가 잘 견딜 수 있다. 네이트도 안 뜨고 배려블도 막 반복적으로 안 뜨고 그러면 질식 분만을 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불란증, 태아 불란증, 뭐 네이트 리셀 막 뜨고 아직 경구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배려블 막 뚝뚝뚝뚝 계속 떨어져요. 이런 거 있으면 시색을 해야겠죠. 보통 시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가는 프리텀이 조금 더 아기가 성숙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궁 수축을 잘 못 견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기 뭐 엄마 자궁 경구가 잘 벌어진다 하더라도 아기가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시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4주 이전
양수량 산전 진찰량상 정상이면 계속 팔로업 하면서 34주까지는 목표를 가야 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기가 이상하다, 머리도 깊이 뭐 양수가 적다, 뭐 이런 사인이 보인다, 이런 도플러가 이상하다 하면 무조건 뭐다? 시스템 분만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때 분만하느냐, 어느 주수까지 우리가 기다려보느냐, 산부인과에서는 계속 나오는 주수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계속 같이 할 거니까. 합병증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임신 30세인 우리 분만과 태동이 감소해서 병원에 왔어요. 손파 검사에서 태아는 두위, 벌텍스, EBW는 보통 여러분들이 그러면 IUGR인지 FGR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 주어집니다. 다 주어져요. 이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다 외우라고 할 수 없지. 이건 미친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다 주어지면 10%타일 미만이네. 그러면 FGR이네. 양수지수는 AFR이는 8. 약간 감소되어 있는 상태고 자궁목은 완전히 딱 닫혀있어요. 30주예요. 프리텀이고 나이트라진 검사는 음성. 아로엠 안 됐고 비수치 반응 검사는 아기는 괜찮아요. 디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냥 단지 아기 몸무게가 현재 작고 움직임이 조금 작아졌다라는 거예요. 자궁 수축도 없다. 특줄 동맥 엄블리카 아테리 부플러를 봤는데 우선은 정상이긴 한데 SD 레이쇼가 4.2로 증가되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되게 걱정하는 그 뭐지? 엔드 다이아스톨릭 플로우가 없어졌다거나 또는 리버스 형태를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얘는 숏텀 팔로우로 관찰을 합니다. 우선 SD 레이쇼는 우리가 보통 정상이다 하면 2에서 3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에서 3. 별로 어렵지 않아요. 2.2에서 뭐 3.3 뭐 이런 얘기 있지만 2에서 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3을 넘음으로 뭔가 문제가 있기는 있는 건데 당장 아기가 리액티브하고 괜찮기 때문에 꺼내지 않는다. 게다가 30주밖에 안 됐어요. 이때 꺼내면 오바죠. 자, 태아 수종과 IOFD. 아기가 뱃속에서 바로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하이드록스는 뭔가 기억나 이런 게 있다는 게 있죠. RH 부적하고 각성은 필재가 되고요. 태아 사망으로 인한 코플리케이션으로는 DIC가 있습니다. 왜? 아기가 언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죠. 엄마가 아기가 자다 깨다 막 할 텐데 얘가 언제 죽었는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놔두게 되거나 이러면 DRC가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분만은 반드시 실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자이나 딜리버리를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엄마들이 보통은 아기가 죽었다고 하면 정을 다 껴버려요. 바로 열어서 꺼내달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실색을 많이 하는. 하지만 특별한 금기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아카데믹한 거, 원칙을 알아야 되니까 특별한 금기가 없는 한은 인덕션 레이버를 합니다. 자, 태아 수종의 의미를 알아볼게요. 태아는 전신장 구조물 기술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부위가 어디에요? 얼굴 부위죠, 얼굴 이런 데가. 뭐 피부 붓고, 물 많이 차면 어디에 물 차요? 폐, 복강, 국수, 그렇죠? 이런 데에 물이 차는 거예요. 두곳 이상의 신체 부위, 복강, 흉막, 심장막, 골반, 피부 위에 액체가 고여있는 곳을 정리를 하고 RH 동종 면역에 의한 면역성 태아 수종보다 이 비면역성 태아 수종이 더 심하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복잡해요. 여기 이렇게 보면. 근데 너무 이렇게 보니까 봐봐요. 이렇게 막 최근에 어렵게 낼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면역성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뭔가 안티바디와 안티젠이 만나가지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몸 안에서 반응을 뭔가 안 맞는 게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얘기겠구나 라고 개념을 잡고, 자, 그러면 RH 부족합이 가장 흔하겠죠. 엄마가 RH 마이너스, 아기가 RH 플러스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하다. 그래서 이런 거 해요. 양수 천자 코리, 양수의 광학 농도, 미들 세레브라 아테리. 자, 이건 거의 안 합니다. 실제로 임상적으로 거의 안 해요, 잘. 근데 아직까지는 교과서나 이런 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MCA 부플러. 부플러로 우리가 움빌리칼 아테리를 재기도 하지만 아기의 MCA를 재기도 해요. MCA 재는 거는 뭐다?
무조건 태아 빈혈과 연관되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아기가 태아 빈혈, 즉 피가 안 만들어졌거나 피가 만들어져도 자꾸 파괴되는 거예요. 자, MCT 플로를 본다. 최고 수축 속도가 시스톨릭이 높아지는지를 본다. 자, 그래서 제재 정맥혈 채취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포도 센테시스를 하기도 합니다. 비 감작되면 뭐다? 우리 RH 엄마, RH 마이너스 엄마는 뭐 준다? 로감. 이뮤노글로불린. 이걸로 줍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알고 보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방암 운동 팀한 덴시티 이런 것들 막 나오니까 이제 뭔가 지금 어려운 것 같고 한데 우선은 면역성은 ABO 타입이나 혈액형 RH 마이너스 이런 게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언제 언제 준다? 임신 28주에 한 번 주고요. 그 다음에 분만으로 72시간 내에 한 번 더 투여합니다. 하지만 아기랑 엄마랑 피가 섞이거나 뭔가 섞일 수 있는 것, 뭐 양수투자 또는 엑토픽 프레드로 수술을 해가지고 다 피가 섞여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로감을 그때도 주어야 돼요. 별게 아니죠. 그래서 적혈구 동동 면역과 연관된 태아 모체 출혈의 원인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양수 천자술 요거는 압류 센테시스 때 할 때 우리가 로감 줘야 된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감작된 임산부의 처치, 간접 홈스 검사를 하고요. 이때 이제는 항체 역가가 1대 16이면 감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뭐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요즘 잘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뭐 옵티멀 덴시티를 측정해가지고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 나 이거 그냥 버리자 해도 대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면역성은 ABO 타입이나 RH 마이너스 여성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다. 하지만 비면역성, 아 면역성보다는 뭐가 더 많더라? 수종은 비면역성이 더 많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첫 번째 RH고 두 번째가 ABO 타입인. 이제 요거는 뭐 모체가 O형인 경우 이런 거 있다 이런 게 있다.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고요. 그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뭐 별표도 이런 것도 없겠죠. 자 이제 비면역성 논 이뮨 타이러스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뭐 심장 원인이 뭐가 있을까 쭉 볼까 이제 보면 아기가 뭐 기형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뿔어 있고 막 이렇게 염색체 이상이 기형이 제일